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예전부터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라기보다 컴퓨터를 활용한 이제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AI를 이용한 예를 들어서 고호의 풍으로 어떤 풍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왔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I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기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뭐냐, 알고리즘이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도 AI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AI를 통해서 예술을 활동을 하는 것, 예술 창작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전통이 그래도 오래된 편이에요. 아, 그나마 오래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벌써 20년 전 정도에 바하의 음악을 작곡하는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바하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새로 발견됐다 바하의 작품이. 그리고 나서 AI의 작품을 들려줬을 때 그것이 바하의 작품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래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AI 작가가 그 드라마 대본을 쓴 적도 있습니다. 프렌즈의 한 회를, 미국의 유명 드라마죠. 프렌즈의 한 회를, 자가 학습한 AI가 대본을 썼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재미있지도 그렇게 재미없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평균 평타 정도였다고 하네요. 예. 이게 벌써 그 기술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경향신문의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우리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 화가가 협업을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독도 그림이라고 하네요. 두민 작가와 펄스나인의 이매진 AI 협업 작품이래요, 이게. 독도를 소재로 한 인간 화가와 AI의 협업 작업이라. 이러한 작품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인공지능의 힘을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하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혁시킬 전망조차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지나서 딥러닝이라는 것으로 진화했다. AI가 스스로 이제, 그죠? 학습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AI는 과학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주목이 된다.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작곡하고 시를 쓰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신문사들은 AI 기자들을 고용하고 있죠. 그리고 AI 미술가와 AI 화가의 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시대가 됐고, 그렇죠? AI 시인의 시가 문학상 후보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AI 시대의 미술 예술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견해들이 백가쟁명 속에 갑론을박을 벌인다. AI 화가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온 창조적 예술 활동을 시도하면서 인간 화가를 돕는 첨단 도구일 뿐이라는 시각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하나의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한 부류일 테고,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편견을 버리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버려야 될 편견 하나가 뭡니까? 인간만이 예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예술이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정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결국 예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각 정보, 청각 정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인간만이 할수 있었잖아요. 인간의 뇌 속에서 엄청나게 그 정보를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뇌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통합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과 결합하고, 그것을 다시 기술적으로 표현하고, 그쵸? 운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술 아닙니까? 정보를 다루는 것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보예요, 정보. 정보. 그죠? 그리고 인간이 할수 있는 정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할수 있는 정보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을 걔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걔는 감흥을 받을까요? 감흥을 받지 않겠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예술은 인간에게만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만약에 인간보다 훨씬 더 대용량의 어떤 그러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AI가 인간의 뇌처럼 복잡한 그런 병렬형의 어떤 병렬식의 다양한 그런 정보 처리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AI가 예술로서 표현한다면 인간이 할수 있는 예술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쵸? 편견을 버리고. 인간만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으면 AI의 발전을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화가의 예술적 시도를 한번 볼까요? AI 작품이 국제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것은 2018년이니까 2월 2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2년 정도 전이네요. 크리스티 미국 뉴욕 경매에서 초상화 에드몽드 벨라미. 그러니까 추정가에 40불 넘은 42억, 3만여 달러에 낙찰됐다. 이게 지금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최초라고 하는 의의가 있었겠죠. 앤디 워홀 등 유명 작품들과 함께 크리스티 경매 첫 AI 작품으로 출품돼서 수장 미술품이 된 것이다. 그다음에 AI는 향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예견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도구가 되었던 아니면은 그것이 목적이 되었던 간에 AI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다. 이 초상화는 프랑스의 AI 예술팀인 오비어스의 기획으로 이미지 생성에 주로 활용되는 AI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알려줬다. 생성적 적대신경. 그래서 14에서 20세기에 걸쳐서 1만 5천여 작품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AN, 간, 겐, 간이라고 해야 되나? 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같은 가짜의 이미지나 음성 등을 만들어내서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함께 낳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AI 작가의 또 다른 작품도 4만 파운드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글이 만든 AI 화가로 불리는 딥드림의 작품은 2016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를 입력하면 반고흐나 르누아르 등 유명 화가의 화풍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또 다국적 금융그룹 ING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더 넥스트 렘브란트도 미승기에 잘 그려져 있다. 렘브란트 작품의 색채나 구도 기법 등을 학습한 AI가 작품 표면의 질감까지 드러낸다. 전문가들도 렘브란트 작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래요. 야, 대단하네요, 그죠? 야, 이건 뭐야? 이러한 작품들도 나오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GAN을 진화시켰다는 CAN을 개발해서 iCAN이라고 이름 붙였다네요, 그죠? AI CAN, 그죠? 새롭고 창조적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진짜 여러분, 이 AI 덕분에 우리가 진짜 인간의 창조성이란 무엇이냐,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그 예술이란 게 정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네요. 그죠? 재밌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사위를 소재로 한 사실 작품으로 잘 알려진 도석민 작가와 펄스나인의 AI 화가라 할 이매진 AI의 협업 작품이 지난해 9월에 공개돼서 주목을 끌었다. 이게 독도 아까전 이 작품이죠. 대칭적으로 돼 있어서 이 위에는 극사실주의 그 화가가 직접 그린 거고 이 아래는 모사한 건가 봅니다. 그죠? AI가 모사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AI 아트 같은 것들이 요즘에 실제로 팔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AI가 우리를 성찰하게 한다. 이거 AI의 진화 양상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낙관적인 테크노필리아와 비관적인 테크노포비아의 시각에 따라서 뜨거운 논쟁도 벌어진다. 미술계 안팎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AI 작품을 인간 화가의 예술 작품과 같은 의미의 예술 작품으로 볼 것인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은 인간의 직관력, 상상력, 창의성의 핵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 예전에 제가 교양대학에서 근무를 할때 대부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과 계통이 많았어요.
예술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사고 능력을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문과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대전제에서.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에 관련된 학문을, 저도 인문학 전공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문과 그 교수들보다 저쪽에 더 가까운 그 테크놀로지 쪽이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 공학이나 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문학자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 지금 시대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인문학자들은 잘 몰라.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자들은 기술에 취약하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면에 취약해요. 그 발전상을 따라, 이게 최신의, 여러분, 그 기술은요, 발전이 얼마나 빠르냐면, 과학이라든지 기술은, 뭐, 잡지를 매달 읽어도 그것을 읽고 있는 동안에 벌써 새로운 그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그렇지 않죠. 인문학은 논리가 있죠. 2000년, 3000년 돼도, 그쵸?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이과 쪽, 사람들하고도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친하게 좀 지냈고 그래서 하면 그 기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만이 최고의 그 존재이고 인간만이 하는 것이만이 예술이고 인간만큼의 어떤 그런 예술은 아무 더 다른 존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주의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전에 뭐지? 그 바둑 알파고 나왔을 때 인문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이세돌이 100% 이긴다고 어떻게 바둑 같은 거를 그런 고도의 어떤 그런 사고 능력을 어떻게 그 AI가 어떻게 그거를 따라 할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체스는 몰라도 체스는 뭐 컴퓨터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바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문학 선생님들은 그 얘기했고요. 그리고 AI 쪽에 그 AI 쪽 그걸 하시는 컴퓨터공학과 선생님들은 알파고는 지금 이세돌뿐만이 아니라 이세돌을 간신히 이길 것이다. 하지만 이긴다. 왜 간신히 이기냐고 물어보니까 AI는 이세돌의 수준에 맞춰서 바둑을 둔다. 그래서 이세돌의 수준에 맞게 맞춰서 대국을 하다가 간신히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AI의 실력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와서 두면은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간신히 이길 것이다. 효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겼었죠. 그래서 그 인문학과 선생님들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인문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 렘브란트 대단하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아, 넥스트 렘브란트의 그림이래네,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건 그냥 렘브란트의 그림이고요. 그죠? 어쨌든, AI의 새로운 창의성조차도 결국 인공적인 창의성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AI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글 달아주시고요. 한번 재미있는 토론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